여자친구가 소개합니다. 뷰티 고민 해결소. 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주희창님의 사연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네, 이분께서는 눈두덩이에 살이 조금 있으시고 속삭한 부분이 조금 있으시다고 소개를 하셨어요. 핑크 계열의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조금 잘못하면 자칫 부어 보이거나 약간 떠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또 저희에게 해결해 달라는 바람으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봄도 오고 하니까 저도 막 이렇게 되게 핑크 분홍분홍한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핑크 섀도우가 자칫하면 눈도 되게 부어 보이고 속쌍꺼풀이면 굉장히 그 메이크업하기 약간 까다로운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네, 제가 메이크업 선생님께 여쭤봤는데요. 이 핑크 섀도우 메이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핑크 컬러의 선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핑크 섀도우를 사용할 때는 하얀기가 도는 파스텔 핑크는 NO! 따뜻한 기운이 돌거나 조금 톤 다운된 핑크를 사용하시면 핑크 섀도우 사용할 때 좀 더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컬러를 알맞게 고르신 다음에는요, 질감이 다른 섀도우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레이어드해서 사용하시면 입체감과 또 깊이감을 또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엄지씨 이제 얼굴에도 제가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피부톤에 가장 가까운 베이스톤의 섀도우를 조금 넓게 제가 펴발라줄 거예요. 네, 피부톤보다 밝으면 조금 떠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톤보다 한 톤 정도 아래 컬러를 먼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 네 가지 색상 중에서는 이 정도 컬러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눈을 감아보세요. 넓게 펴발라줍니다. 네, 이렇게 펴바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관건이죠. 핑크 섀도우를 이제 투입을 할 건데 기대되네요. 네, 일단 이 핑크 섀도우 같은 경우는 약간 크리미 제형이에요. 과해지지 않게 안쪽 쌍꺼풀 라인 쪽에 살짝 이렇게 직접 이렇게 살짝 톡톡톡톡 쳐줬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로는요 약간은 더 선명한 핑크 컬러로 제가 엄지씨의 이제 꼬리 부분이랑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핑크 톤으로 꼬리를 살짝 퍼트린 다음에 아래 삼각존이랑 조금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요. 오! 아, 근데 정말 약간 이 느낌이 핑크가 과하지 않고 정말 예쁜데요? 네, 이런 핑크 톤으로 꼬리 부분을 마무리를 해주면 굉장히 또 봄에 어울리는 아주 여자친구스러운 또 눈매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엄지 이제 이런 거 어디 갈 거예요? 이라고요? 네, 벚꽃놀이요.